여름의 이른 새벽.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우포늪입니다. 물안개 때는 우포늪 철새들은 짝을 지어 노래하는구나. 우포늪 숨쉬는 소리가 들려 오네. 1억 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때 만들어졌다는 우포늪은 약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내륙 습지인데요. 이 광활한 습지엔 12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태고의 신들을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죠. 삶의 터전이자 숨쉬는 모든 것들의 오랜 고향이 되어온 우포늪. 우리가 찾은 곳, 바로 이 우포늪을 품고 있는 창녕입니다. 번성하고 편안한 땅의 창녕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서남쪽으로 흐르며 비옥한 농토 덕에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인데요. 이곳에 도시 사람들이 농사라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귀농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